영양 10년 나이가요. 국밥집 며느리 10년 차. 눈 감고도 얼큰한 국밥 한 그릇은 끓여낸다. 베트남에서 온 결혼 2주 여성 호앙 티앙 씨의 꿈은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명품 국밥의 장인이 되는 것이다.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의 오일장이 사는 날. 시어머니는 새벽 대바람부터 혼자서 바쁘다. 장날엔 아침 일찍부터 손님이 몰리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다. 현풍시장 중앙통에 수구레 국밥집을 낸 지 30년. 칠순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침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든다. 어머니는 평생 남편 대신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자식 다섯을 키워냈다. 수구레는 소의 가죽과 살 사이에 있는 아교줄 부분을 말한다. 어머니의 수구레 국밥은 몇 년 전 방송에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현풍시장의 명물이었다. 100개 개수도 못한다. 1년에 한 개수. 2년마다 한 개수. 1년에 한 개수. 막 부산에 비려는데. 그래 소들 주게를 가봐.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밑에 누른 밥을 안 일베끼니까 막 주게를 가봐. 미니까 어머 그래도 예쁘는 거지. 어머니는 30년의 땀과 눈물이 스며있는 국밥집의 운명을 3년 전 며느리에게 물려줬다.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수구레 국밥집의 주인장이 된 사람은 바로 맏며느리. 결혼 10년 차 베트남 출신 호앙 티앙 씨다. 엄마, 매운맛 어제 구워줬어. 설탕 넣으면 진짜 맛있다. 시어머니가 장사 준비를 하는 시간, 며느리는 출근 준비 중이다. 청소 좀 하라고 시켰더니 청소기를 아들내미한테 건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. 아이들은 학교와 어린이집 갈 생각도 않고 싸우기 바쁘다. 엄마 해줄게, 엄마 해줄게. 이렇게 이상하게 주는데. 뭐 이상한? 이상하고 보니까 걱정. 어디 얻을 건 뭐 얻은 거 많은데 돈 맛 똑같은 건 아는데 나 많은 거 내가 제가 똑같은 거 내가 이거 흘렀다 흘렀다 이게 흘렀다 흘렀다 알았다 자 엄마 땅 까올게 알았지? 바쁜 아침에 아이들은 우유 한 모금을 갖고 티격태격한다. 베이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. 호상아 시간 없어. 거기가 우리 게임 하다가 호성을 빼자. 호상에 빼자. 냄새는 나눠 먹어야지. 그럼 니 혼자 놀아. 우리 빨리 먹어 놀러 가자. 호영이나 호상에 놔두고. 빨리 먹자. 엄마 차 타는 사람, 전두라. 우유 한 모금에 빈정이 상한 둘째 호상이는 만 따라 읽을게. 결국 눈물바람이 났다. 아야 이리 와 앉아. 호상아 이리 와. 형아 꺼야. 호상과 호영은 열었다. 호영과 열었어 열었어. 아파. 아 진짜. 호상과 열었어. 9살 7살 3살 사내 아이 셋이 자라는 집에 평화란 없다. 매일매일 벌어지는 아침 전쟁이다.
바쁜 엄마라 마음의 여유가 더 없어서인지도 모른다. 호영이, 하지 마! 피카츄! 호영이 나와, 앉아! 앉아, 일서! 상어 준다, 내가 앉아! 호영이, 일서! 아, 왜 그래요? 왜? 맨 속이 찔러요. 말하는 데다 나오면서. 특히 애들 옆에가 시간 많이 없기 때문에 뭐가 교육 같은 것도 부족하고 뭐 어떻게 해내는지 물론 알지만 시간에 잘 없다니까 좀 미안하기는 하네요. 따가 엄마. 도형 그거 왜 뺐어? 코 따가. 세게 풀어. 세게. 학교로 어린이집으로 애들을 보내자마자 불이 막힌 식당으로 달려나온 호앙티앙 씨는 오자마자 국 상태부터 점검한다. 피 왜 이렇게 다 올리노? 좀 달라요? 어제 우리 문건 떨어졌거든요. 생피가 넣어주고 가세요. 이 삶았다가 좀 식혀야 되는데 안 식었다가 급하게 바로 넣어 끓였거든요. 병영이 10년 나이가요. 이놈의 자식이요. 수불의 국밥집 며느리 10년 차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다. 베트남에서 맞선을 보던 날 남편은 말했었다. 집에서 어머니와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면 고생 좀 할 거라고. 뭐 드릴까요? 혹시? 국수? 어. 다른 거 뭐 드릴까요? 똑같이. 국수 말고 국수 오면 안 됩니까? 네? 국수 말고 국수 오면 안 돼요? 국수. 하지만 정작 몸보다 더 힘들었던 건 마음이었다. 틀린 거 아이가? 국수 틀리죠? 저는 진짜 그 생각해서도 끔찍해요. 특히 집에 장사하기 때문에 여러 소리 다 들었잖아요. 또 손님도 김치 달라고 하면 김치 안 들으면 뭐 뭐지? 깍두기가 달라고 하면서 저희가 배우는 거는 김치밖에 안 배웠잖아요. 깍두기 뭔지 몰라요. 그리고 또 물도 물 달라고 안 하고 냉수 달라고 했거든요. 그것도 몰라, 뭔지 몰라. 진짜 저 멍청하게 썼다고 답답하려고 눈물 정도 흘렀어요. 그거 뭔지 얼마 답답하지 몰라요. 운골라 해가지고. 그 마음고생 다 마치고 호앙티앙 씨는 시어머니 뒤를 이어 3년 전 어엿한 국밥집의 주인이 됐다. 아버지, 여기 국수 두 개 이거. 안녕. 어디 있어? 저 위에 돼. 그런데 오늘 국밥집에 왠지 냉기류가 흐른다. 호앙티앙 씨의 얼굴은 굳어있고 어머니는 언성이 높다. 종업원은 중간에서 괜히 허둥지둥한다. 저런 목소리 틀려고 어디 있어? 사람 가게 막 사람 막 있는데. 아무면 자기 직접 하든가. 말 모았던 사람은 시키고. 시어머니와 베트남 출신 종업원 사이에 오해가 생긴 모양이다. 손님한테 장비 연인 있잖아. 가게 여러 사람 다 있는데 특히 또 외국 사람이라니까. 말을 뭐 알아두고. 아 똑같이 처음에 모르면 막 깜찍해 뭐 어떻게야. 뭘 천천히 사는 피 떨란겨. 피 안 있나 소태. 저거 피 있잖아. 말랐고 피 소태 안 있나. 고부간 불화에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불똥을 맞았다. 며느리는 남편을 불러 앉혀놓고 속을 풀어놓는다. 덥다. 아침에 엄마가 손이 많은데 아줌마한테 막 소리 치르고 아유 바보야 막 아이 그렇게 다 돼서 아 특히 싫은데 다른 사람 보고 이상하다.
남편 춘태 씨는 아내 하소연에 고개만 끄덕인다. 경험상 이럴 땐 그냥 들어주는 것이 최선임을 알고 있다. 어머니 거기 잠 하고 와. 속이야 어떻든 어머니는 화를 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.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며느리는 김치 담글 생각도 않고 태평이다. 한시만 시도 실시간 없어. 아니세요? 안 하고 난 되고 뭐 자꾸 해야 되는 일거리 자꾸 생긴다. 그럼 지금 한마디 미꾸라지 안 주는데 뭘? 미꾸라지. 어머니가 김치거리 내놓는 걸 보고도 호황티양 씨는 가게를 나와버렸다. 얘들 이름 뭐야? 말 못하는 종업원의 모습을 보니 옛날 생각에 그만 울컥해버렸는지도 모른다. 자신이 쉬면 그만큼 어머니가 힘들어지겠지만 지금은 그냥 잠시 자리를 피하고 싶다. 아이고 날로 일거리를 장만히 두고 간다. 그런데 그게 어머니 화를 더 키우는 꼴이 돼버렸다. 평생 일 속에 파묻혀 살아온 어머니는 일거리 쌓아놓고 딴 일 하는 걸 가장 못 참아한다. 처음에 따가지 숨도 안 쏘가는데. 숨이 안 좋으니 자꾸 살아나라고. 밖에 살아나는 게 자꾸 엄마야. 엄마 해. 알아서 해. 손이 딱 하면 되는데 숨도 안 죽었는데 뭐. 성격이 급하다니까. 뭐 하는지 바로 해야 된다니까. 하락하나 막 바로 해야 돼. 안 하면 잔소리 한다. 어머니 안 따면 이거 따면 무슨. 어차피 해야 된다. 근데 숨 보면은 숨 안 죽기 때문에 손이 딱 하면 되는데.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 얼갈이 배추를 버무리는 호황티앙 씨. 종업원에게 말이 안 통해 답답하다 한마디 한 것뿐인데 하루 종일 뚱해 있는 며느리가 어머니는 마땅치 않다. 지가 하든가 말든 나는 지가 알아서 다 하는 자 알아서 한다 하는 게 내가 해주고 인사 못하는 니는 말 하나 챙겨주면 고맙다 하지. 바보들 하나 하면서 안 좋거든. 열람체 간다 안 좋거든. 이거 하는 것도 못마땅하다. 밤에 어두운데 한다고.